많은 관광객들이 오십니다. 네, 여기만 볼 게 있는 게 아니라 이 골목을 좀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 골목을 가시면 아이스크림을 파는 데가 있고요. 동글동글한 이걸 파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루아 커피를 전문적으로 파는 곳입니다. 가시면 여기는 유리 예술품을 전시하고 파는 곳입니다. 가시면 초상화를 그려주는 사람도 있고요. 벽화를 찍는 사람도 있고요. 배낭종 선물을 파는 사람도 있고요. 옷도 파네요. 페루에서 왔나 봐요. 아, 여기도 오네. 페낭에도 진출했네. 페루 사람들. 배낭족들이 파는 거. 그리고 이리로 가시면 여기 제일 장사 잘 되는 거. 일로 좀 더 가시면 야 뭐 이것도 있고요. 20년 전에 약 파는 데인데 문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시면 40년 된 랍스터를 파는 데가 있습니다. 많이 들었어. 네, 랍스터인데 40년 됐고요. 5원입니다. 랍스터를 여기서도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